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공연을 위한 첫 리허설에 왔는데요. 함께 하게 될 곡은 세자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벨기에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에뷔젠 이사이에게 헌정을 했는데요. 이사이의 결혼식을 위해서 쓴 곡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4단계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재민 씨는 또 어떠세요? 이 프랑크 소나타가 결혼 생활에 비유했을 때잘 맞는 것 이제 같으세요? 결혼 생활이 이게 꼭 꽃길뿐만은 아니고 고난과 역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았다고 할것 같으면 아주 결혼식에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았을까. 약간 결혼 생활이 어떨지를 예고하는 그런, 네. 아닐까요? 아, 그럴 그죠? 수 있죠.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근데, 하지만, 네.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역경들을 다 딛고 더 단단해져서 맨 마지막 마지막에는, 네. 아주 너무, 트라이엄펀트한 그렇죠. 해피엔딩이 되는. 네. 모든 거를 다 포용하고 다 견뎌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이 프랑크 소나타의 핵심적인 그런 모티프가 있잖아요. 그 네. 올라가는 삼도가 어떻게 보면 이 곡을 지탱해주는 심장 박동처럼 계속 언더커런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언급했던 3도 올라가는 3도를 혹시 지금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 피아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네. 그다음에 나중에 바이올린. 그게 이제 계속 이 곡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모티프가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크 소나타에 대해서 뭐 사계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랑의 4단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런 이야기와 해석도 있고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미닝과 포인트가 있는지 거기랑 이렇게 공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게 1악장에 그이 멜로디가 조금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2악장에서 발전돼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돼서 전 악장에 걸쳐서 발전되어 가면서 전개된다는 게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변형을 하고 다른 감정들을 싣고 네. 다른 색채들을 입히고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아 거기에 포커스가 있구나 하지 않으면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듣다 보면 그냥 거기에 매료돼서 하나의 마법처럼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 곡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2악장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네.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뭔가 갑자기 다시 소생시키는 심장 감정을 박동이 뚫는 한번 툭?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시 뭔가 한 포인트에서 완전히 내려왔다가 죽은 듯이 그러면서 심장이 다시 뛰는 소생되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부활하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돌아가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3악장은 재밌는 게이 3도가 올라가는 그 모티브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멜로디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앞에 이 올라가는 3도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곡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의 멜로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거를 앞뒤에 음의 위치만 바꿔서 이런 드라마틱한 부분의 멜로디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그쵸. 어떻게 보면 뒤집은 네,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거울처럼, 거울의 이쪽 면, 저쪽 면처럼. 맞아요. 그런 테크닉을 썼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도 전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를. 맞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들여보면 들여볼수록 얼마나 정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디벨롭 시켜 나간 게 연주자들 입장에서 사실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방금 들으셨던 그 모티프, 그 핵심적인 모티프가 마지막 악장, 4악장의 클라이맥스에서 나와요. 정말 프랑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뭔가 폭발시키는 그 시점에서 이걸 보여준다는 건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15일 7시 반 롯데 콘서트홀에서 음반 발매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부에서는 재민 씨와 프랑크 소나타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과 비발디 4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몬티 찰다시를 할 예정인데요. 함께 해주신다면 기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